반갑습니다. 조경호입니다. 예, 조경호 기자 수첩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영주시청 공무원 인사에서 담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평가. 담임평가 절차와 기준이 있는가? 어? 아니면은 시장이나 인사위원장 멋대로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영주시 인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원이 1,100명인 그 버스를 운영하는데, 예? 차가 출발하자면은 차에 탈 이 1,100명의 사람들이 다 탔는가 안 탔는가 이 머릿수를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다 왔나 안 왔나 하는 이 머릿수고 나발이고, 어? 어떤 놈의 지시인지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냥 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고 수도 서라 그러면 서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주 단시간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 동화책에 이솝 동화책에 보면은 대지도 소풍을 가면은 도랑을 건너서 가지고는 그 나름대로 머릿수를 샤립니다. 그 물에 빠져서 못 나온 놈이 있나 하고 헤아려 보는데 그 놈들 헤아려 봤자 만날 지는 빼고 쉬니까 그거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 쉬다가 소풍 맞히는 그런 이솝 동화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런 돼지도 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숫자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하는데 항차 사람이 그것도 어? 영주의 최고의 기관인 영주시청에서 그 어? 5급 사무관 인사를 그러면은 공무원에서 최고 절정의 인사예요.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의 최고의 꽃은 사무관인데 이 사무관이 되는 담임평가를 하면서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에? 그리고 담임평가를 한다고 고지한 시간이 나오고 나서 몇 시간의 그 시간 여유를 줬어? 며칠을 줬어? 응? 이렇게 뭐 몇 시간이라는 그런 예측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측성이라는 건 없어. 오전에 어디다 갔다가 뭐 공지를 해놨는지 알렸는지 나발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마감. 응? 그렇다 해서 승진 대상자도 모르는 담임평가를 하는 것이 영주시청이라 그러면은 영주시청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응? 참 무지몽매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혹평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조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걸린 대목에 걸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영주시의 기준 없는 담임평가 그리고 조교 기자 수첩의 여섯 번째 영주시청 공무원 인사에서 담임평가 어? 절차와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은 시장이나 인사위원장 멋대로 하는가 이 영주기사 영주방송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주시가 10월 10일자 인사에 대해서 5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정자는 농업직에 1명 식품위생직에 1명 토목에 2명 합계 4명인데 이 4명을 내정자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담임평가의 대상이 18명으로 보이는데 이 담임평가는 영주시청 직원들이 평가 단원이 돼가지고 이들 18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심사 의결을 하게 되는데 영주시에 이 담임평가의 절차나 기준이 정해져서 그런 공개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 본 기자는 그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다만 찾을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86호 이게 언제 나왔나 하면은 2021년도 12월 6일날 나왔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담임평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침은 저도 구해가지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여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영주시는 여기에 따른 조치가 되어 있고 이 조치에 따르고 준수하고 있습니까? 어?
그래서 우선 영주시가 해야 될 일은 영주시 담연평가 근거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제정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보기에 눈꼴 사물없게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행정안전부의 예규는 강제성은 없으나 그래도 상부기관이 인사공정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규로 하달을 했으면은 밑에 휘하의 기관들은 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게 행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영주시청은 행정안전부 보기에는 참 우습게 생각해요. 내 전번에 보니까 도로를 농민이 하나 끊어 가지고 다니지 농로를 끊어 다니지 못해 가지고 그 목림인이 통행이 안 되도록 해놨는 걸 그거를 해달라고 행정안전부가 금저적에 관리하고 있는 신문고에다가 몇 번을 내도 영주시는 꼼짝하네. 아직 지금도 안 됐을 거야. 에? 영주시청이 노는 꼬라지를 보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있는 그런 행태야. 비교돼? 영주시장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비교돼? 지금 영주시에도 담연평가란 이름으로 담연평가에 대한 이런 거 그 예규에 따라 가지고 근거 규정을 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담연평가라는 이름으로 담연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맞게 그 근거를 제정해 가지고 말 있는데 공포를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담연평가를 합니다 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담연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발표된 인사에서 대상자로 보이는 공무원 중에 담연평가에 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감하는 업무 처리 때문에 이 담연평가를 공지 제적에 이 의견서 써야 되는 기간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원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18명 중에 몇 사람이 그 원성 제적에 불만이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그 8사람, 10사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언젠가는 이 천변명의 사람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 일이 내 있는데 닥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 인사위원 정말 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오늘 4명을 뽑아가지고 발표를 했어. 뭔 기준에 의해서. 승진 대상 인원이 4명이면은 담연평가의 대상은 18명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4명인가 16명인가 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연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기회를 잃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이 불이익이 발생했는데 대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뭘로 해줄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시장이 높으니까 시장이 그냥 깔고 문 예쁘고 인사위원장이 권세가 좋으니까 그냥 짓밟아버린단 말이야? 에? 평가 의견서를 공고하고 통지하는 그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했고 지금 이 방법 본인인 당사자 있는데 일일이 알려졌는지 몰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공문이기 때문에 투철한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공문은 그 사람들이 못 봤다 그러면은 이 도달이 안 된 거잖아. 도달이 안 됐으면은 안 이 행사 이 공 저쪽에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지. 본인이 몰라 가지고 지금 의견서를 못 낸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구제 방법은 어떻게 구제할 거야? 영주시장 인사위원장 한번 대답해 봐요. 의견서를 시간에 쫓겨서 제출하지 못한 공무원의 하소연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어보니까 오전에 띄우고 오후에 마감했다 그런 내용이 이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내용 맞아요? 이럴 수 있어? 며칠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 여유를 줬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충분한
이게 어디 뭐, 어? 보고 기한이 있고, 어디 뭐, 이게 뭐, 이? 저기 기한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없잖아, 이게. 해봐야 하루 이틀 사이인데, 절차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통지, 고지 받아가지고,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 성실하게 작성해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주고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그런 시간을 박탈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거는 뭐 누구 뭐 아, 어? 미리 점찍어 놓은 사람 그 보호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의문을 많이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뛰었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마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한편에 들으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발을 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이렇게 독재했으면 되나? 어? 영주시 인사위원회는 그 인사위원장이나 인사위원장 부시장이지요. 인사위원장이나 인사위원은 어? 인사위원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있는지 이 자격 검토부터 면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이 대상자들이 이 다면 평가를 하는 거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18명, 18장이 들어와야 될 것이면 이 18장을 이거 다 뭐 해야 하리나? 18장 아니면 이 사람들 왜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해야지. 다면 평가의 대상자 숫자가 나오고 미제출한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은 미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이것을 안 냈습니까? 하는 이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미심다우면은 본인인데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고 어?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는 그것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따오 지금 심의하고 어? 의결이 되겠어요? 그 이번에 네 명 이거 성진자 의결 발표했는데 이번에 인사 심의 의결에서 이 요번에 다면 평가서 아니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러면 이거 심대한 잘못이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영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 중에서 다면 평가에 반영을 안 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자면은 만약에 이번에 다면 평가를 심진 심사에 예? 성진 심사에 심의 의결에 반영했다 그러면은 아주 여기에는 심대한 심의 의결에 잘못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어쩌면은 법적으로도 위법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 앞뒤 뭐 가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은 누굴 미리 정해놓고 내가 점찍어 놓은 사람 들어왔으면은 됐다. 나머지 놈들은 들어오나 마나 그냥 볼 거 없이 고!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으란 법은 없지 않나? 어?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법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법 위반이 있으면은 그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처벌이 따라되는데 그 처벌, 그 법 위반이 조금 크다 그러면은 영창 갈 수도 있어. 공무원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법과 규정, 규칙, 조례, 응?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지. 예, 이 문제도 얼마만큼의 파장을 일고 일으키고 잦아질지 모릅니다만은 영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 자격 있는지 자격 검토부터 어?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조교의 수첩, 기자 수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라도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제보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기관 단체에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당한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어떤 이야기라도 들려주시면은 저는 더 세밀한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로 방송으로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오늘 논평, 오늘 조교의 기자 수첩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의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